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운전을 필수, 운전을 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음속의 기부인 사쿠라모리 카오리입니다. 시어터에서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어른들 중 한 명, 운전을 자주 한다는 묘사보다는 레이싱에 관한 네타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 참석 강의 중 레이싱 스케줄이 있는데 대화 중 카오리 본인은 운전을 좋아한다고 하며 선생님 시절 학생들과 같이 차로 소풍을 다닌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설정 서론이고 본론은 선택지인데 선택지 중 음속의 기분을 선택하면 본인도 이번 오퍼에서 우승할 생각이 있으며 아버지의 지인한테 배운 기술을 마음껏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르쉐 911 GTS 아리스가와 나츠아입니다. 재벌가의 영예 아이돌 나츠아. 나츠아 역시 운전면허 소유자이며 서포트 레어카드 화면에서는 본인의 자가용이 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서포트 SR카드 꿈을 쫓는 런어바웃 카드 일러스트와 커뮤에서 차의 모습과 운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커뮤에서 말하길 면허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의 통학을 위해 땄다고 하네요. 일러스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좌측 운전석이 자동차로 등장.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우측 운전석 차가 기본인데 좌측 운전석이며 나체의 재력 설정을 보아 외제차. 팬들은 외관만으로 포르쉐 911 GTS 같은 계열이 아닐까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부터 드라이브까지 하라다 미유입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정비하고 타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정비사 아이돌. 아이돌 시리즈에서 희소한 엔지니어 타입 설정을 가진 미유는 저번 바이크 아이돌 편에서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 정비가 특기이며 그쪽 분야에 대해 빠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운전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으며 관련 일러스트도 많은데 프로듀서하고의 만남도 자동차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메모리얼 1화에서는 프로듀서가 자동차 고장으로 곤란해할 때 현장까지 직접 데려다주고 차도 정비해주며 자동차 아이돌답게 운전 중에 스카우트를 받게 됩니다. 가끔씩 역길로 빠지는 드라이브, 마타나베 미노리입니다. 사이마스 연장자답게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는 미노리. 아이돌 덕후 속성이 강해서 많이 묻히는 것처럼 보이며 공식에서도 그렇게 자주 보이진 않지만 특기가 운전을 할 때 새끼를 찾는 특이한 특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 운전에 자신이 있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실력은 사이마스 애니에서 엄청난 고급 코너리를 보여주며 확실하게 어필했습니다. 사실 미노리는 자동차 운전보다는 바이크 쪽에 관련된 소재가 더 많으며 관련 각오도 가지고 있지만 애니에서 보여준 화려한 드라이빙 실력으로 순위에 높게 넣어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리는 이 운전자는 키타가미 레이카입니다. 티어터의 자유분방한 4차원을 담당하는 레이카. 좋아하는 것은 드라이빙으로 밀리시타 비밀에서도 드라이브를 좋아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레이카의 성격상 운전을 하면 무슨 기행을 보여줄지 감도 잡히지 않는데 그리마스 이벤트, 해변까지 드라이브 이벤트 편을 보면 혐오하게 운전을 하며 다른 아이돌들의 언급으로 수준급 실력의 드라이빙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이벤트 카드 일러스트를 보면 레이카가 운전 중인 모습을 보여주며 모두 즐겁게 드라이브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절제한 것이 아닐까 하네요.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대를 살아가려면 면허는 필수. 이번 랭킹도 제가 면허를 딴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본 시리즈입니다. 과연 이 랭킹 중 안전운전을 하는 아이돌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운전을 잘하거나 드라이빙이 취미인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